아니 나는 형님한테 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듣고 싶어. 뭐? 무명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사이에 정말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그 이유가 뭔지 나 한번 듣고 싶어. 운동력?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노래를 택했을 때 이미 나는 야 삼겹살 좋다. 삼겹살. 이야. 아 저기 있네. 저거는 뭐 예.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와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 친구야 친구. 고기 기다렸다가 사람 죽겠네. 저희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만. 아 진짜 고기 준다고 불러놓고 일은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무슨 상추만 갖다 놓고. 고기를 좀 이쁘게 구우려고 하다 보니까. 아니 고기를 왜 랩에다 해요? 여기 석쇠에다 그런 거 써야죠. 아, 안 돼. 기름이 밑에 빠져갖고. 아 형님 고기를 지금 30분 째고 있으면 어떡해요. 아, 불 피우는데 28분 걸렸잖아. 형님이 잘하는 게 뭐 있어요? 아까 보니까 잘하는 것도 없던데. 아니, 고기 안 줘요? 아니, 고기 안 줘요? 아, 기다렸다 밥 다 먹었어 지금 이제. 이거 형, 나 운동할 때 약간 이 핏기 있을 때 있잖아요. 실수로 이때 먹어버려 그냥. 돼지고기를요? 늦게 먹으면은 내가 못 먹어. 그러니까 오늘 합수장을 할 때 약간 이렇게 핏기 있을 때 이때 빨리 먹어야 돼요. 먹고 설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입에 들어가야 돼. 그래 안 하면 똥땡이들 다 먹어버려. 약간 핏기가 있을 때 먹어야지 또 고기 맛이 있고. 이렇게 노린노린 할 정도가 제가 드리겠습니다. 내가 지금 심정 같은 경우는 형님 나는 하나 자르지 말고 그냥 주세요. 그래? 네. 아니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좋아해가지고 다 익었어. 일단 이대로 내가 일단 가서 앉아가지고 일단 내가 가서 먹게.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. 와. 와 진짜 반일 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. 그러죠 완전 꿀이죠. 네. 땡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. 아 형. 야 그래요? 이런. 이건 내 거네 이기네. 아. 어머 어머. 크니까 너무 크다. 고기는 그냥 유미야. 고기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. 간이면 먹어요? 고기 잘리면은 얘가 싫어해. 고기가. 한 입에. 우와. 근데 뭔가 더 맛있어. 베이컨 드시듯이 쑥쑥쑥. 말을 못하네 말을 못해. 삼겹살 치기 삼겹살 치기. 우와. 그래. 오. 맛있다. 응? 야 많이 배고팠구나. 맛있게 잘 먹네. 아 그래? 일한 다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냥. 우리 진성이님이 이렇게 밭을 꾸린다는 그 이유를 알겠어 이제. 이런 행복이 있네요. 예, 당연하지. 저는 농사 지시는지는 몰랐어요. 농사 지시는지는. 그러니까 우리 태웅이가 생각하기에 아수분이 그 하신 자리 얼마나 하시겠어. 그냥 조그만 소일거리 이렇게 하시겠지.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. 왜냐면 자기는 전문 농사꾼이기 때문에. 우리 미스터트롯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웬 10대 저 시골 농부 뭐 태웅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약간 그 가식적으로 들었어요.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. 예. 첫인상은 썩 좋지 않으셨나 봐요. 근데 형님 솔직히 왜 얘를 안 눌러줬냐고. 근데 너무 어렵긴 해. 아 그때는 왜 그 한번 얘기해봐. 왜 아 그때는 내가 뭐 태웅이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어차피 그 노래 심사였기 때문에 노래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래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던데. 노래 잘하구먼. 아 사실 이제 조영수 작곡가도 눌렀어요. 조영수 작곡가도 눌렀어요. 아, 조영수 작곡가 눌렀다고? 안 눌렀대. 저 형하고 박현빈이랑 형만 안 눌렀대요. 형님 지금이라도 안, 사과하세요. 한, 미안하다 말씀. 아유, 그런 일은 아니지. 사과를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. 어차피 이제 그 노래 대회니까. 노래라는 게 진짜 이게 어렵더라고요. 어렵죠. 어렵지. 야, 진성 형은 지금도 노래 연습을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셔. 아, 그래요? 지금 몇 시간씩 하세요? 두세 시간은 거짓말이고. 내가 띄워주는데 그럼 내가 뭐가 돼요? 내가 있잖아 봐. 교회 옆에 절 옆에 사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? 아무리 제 자네가 띄워준다 그래도 그것을 갖다 그냥 지금도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. 아니 나는 형님한테 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듣고 싶어. 뭐? 무명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사이에 정말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그 이유가 뭔지 나 한번 듣고 싶어. 운동력? 분명히 말씀드린다면
사실 노래를 택했을 때 이미 나는 노래에 내 운명을 걸었다 생각했어. 어릴 때. 아,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. 이미 어릴 때. 노래에 내 운명을 걸었다. 그렇죠. 예,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나 20대 때 막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곳에서 생활비를 내가 벌어서 썼어요. 예, 그러나 노래를 한 번도 내 손에서 놓아본 적은 없고 가슴으로도 놓아본 적이 없었고. 아, 노래 하나는. 그렇죠. 사실 그 무명이 뭐 30년 세월이 이렇게 길고 그랬어도 웃으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택한 나의 마이웨이니까. 아, 내가 선택했고 노래를. 나의 길이니까. 아. 그래, 내 길은 내 길에게 융단을 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이거지. 아. 그렇잖아요. 일단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사실 다른 곳에서 돈벌이를 했어요. 어디 어떻게 해서 돈벌이를? 저는 뭐 김밥 장사, 노점, 과일 장사 사실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. 10대 때부터. 그럼요. 그런 걸로 그러면 생활비를 보태면서. 아, 그럼요. 그리고 이제 과일 장사도 하면서 노래 연습을 또 하면서 했었어요. 10대 후반 때. 네, 그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하면서 일부러 메가폰을 가지고 다녔었죠. 자, 과일이 왔어요. 과일이 왔어요. 과일이 왔어요. 과일이 왔어요. 노래. 노래는 연습하는 거네. 처음에 어느 동네에 딱 들어, 초입에 들어갔을 때 메가폰 대고 딱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싫어합니다. 아침에 7, 8시에 사실 늦게 저 퇴근해가지고 그렇지, 잠자고 있는데 그럼 창문을 열고 야이 하루 쌍식 몇 개 나와. 그러면 사실 그게 5일 가고 10일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그러면 있잖아요. 그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. 맞아. 그 소리가 그리운 거야 오히려. 맞아요. 안 들리면 이상하고 허전하고요. 그러면서 과연 한 사람. 그렇지. 그분이 생각하기에 야, 쟤는 참 열심히 한다. 얼마나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면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저렇게 웃으면서. 근데 그런다. 일을 즐겁게 했다는 거냐? 노래 그렇지. 연습을 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뭐 다니면서 단골이 오래되면 어머니들 또 몇 분 딱 모아놓고 노래를 통 쫙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좋아하시죠, 어머니.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네. 20대 딱 들어서서는 메들리 음반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취입을 하기 시작했어요. 아, 맞아, 고속도로. 예. 그럼 그때도 사실 그 돈벌이가 그렇게 안 됐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과일을 팔면서. 팔아서 CD도 팔았어? CD를 드리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저를 이제 PR도 할 겸. 그리고 가수가 이렇게 또 그 과일 장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. 이런 것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. 그러면 어머님들이 저를 색다르게 보는 거예요. 가수네? 가수야? 그러면서. 메들리 음반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그럼 제 얼굴이 똑같지 않습니까? 근데 저거 바라고 사진인데 옛날 사진 얼굴이 좀 이상해 형. 저 보면은 저. 저 때는 그래도 저 사진이 굉장히 좀 그 판이 많이 팔렸던. 저 얼굴이. 네. 그냥 잡초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. 그때는 해봐야 신문 배달, 신문팔이, 껌팔이, 아니면 구두, 아니면 구두닦이, 아니면 중국집의 배달원. 이거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걸 안 해봤겠어요. 그거 다 거쳤죠. 야,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셨네. 그렇게 하면서도 가수라는 그 생각 그리고 가수가 돼야 된다라는 내 꿈 내가 그 생각을 앞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. 고생 많이 했네.